타이닛이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리스어로 죽음을 뜻하는 타나토스에서 왔다는 설도 있다. 이곳 마게이트에는 그런 신비로운 전설에 어울리는 장소가 있다. 쉘 그로토에 들어서면 조개 껍질로 만든 공룡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맞이한다. 그러나 이곳의 진짜 비밀은 좁다란 지하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나온다.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통로를 가다 보면 쉘 그로토의 입구가 나온다. 쉘 그로토는 500만 개 가까운 조개 껍질로 장식된 신비의 동굴이다. 이 동굴은 1835년 연못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. 비밀스러운 조개 껍질 동굴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다. 기묘한 문양의 조개 장식 사이를 걸어가면 곧 제단과 같은 방이 나온다. 어떤 이들은 이 제단을 보고 사교 집단의 비밀 사원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. 또 어떤 이들은 외계인의 작품이라고도 한다. 그러고 보니 문양이 외계인을 닮은 것 같기도 하다.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스러운 동굴이다.